영재 입단들 앞둔 네 우리 학생에게 네 사모님이 주고 싶은 조언 중 하나. 네, 시합이 이렇게 일주일밖에 안 남았을 때는 네 일반적으로 이제 두 가지 네 이제 중학생이 되기 때문에 두 가지 태도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어떤 것을 택할 것이냐는 나의 선택. 답은 안 해도 돼. 왜냐 목소리가 나오니까. 자, 그 이거는 굉장한 비기야. 비기지만은 사모님이 얘기를 해주는 이유는 입단대회 일주일을 앞두고 나의 멘탈, 즉 나의 정신적인 면모를 바꾸어도 지금 이 순간 입단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뭐 사모님의 생각에 동의를 해도 좋고 안 해도 그만이야. 왜냐하면은 이렇게 실력이 네 비슷한 사람끼리 둘 때는 마음가짐이 거의 절대적입니다. 네. 자, 내가 어지간한 수 다 보고 내가 봐도 잘 주는데 왜 내가 상대한테 질까? 라는 것을 생각을 해봤을 때 그 입단대회는 누가 입단합니까? 사활을 잘 푸는 사람이 입단합니까? 끝내기를 잘하는 사람이 입단합니까? 많이 이기는 사람이 입단을 하나요? 많이 이기는 사람이 입단을 해. 즉, 시합에서 입단대회 결정국에서 이 판을 이겨야지 프로가 되는데 그 마지막 판을 이길 수 있는 멘탈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혹시 말이 어려우면 지적을 해주시고요. 자, 보면 내가 지금 프로가 되기에는 너무 실력이 모자란다 라고 생각하면 그 생각은 일단 틀렸다고 말을 해주고 싶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입단을 하면 자체로 한 점이 늘어. 그렇기 때문에 아 내가 지금은 프로 기사가 돼서 성적을 내기에는 실력이 적합하지 않을지 몰라도 프로 기사가 되고 나면은 그 자체만으로 실력이 쭉 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지금 고려할 바가 아닙니다. 프로가 되고 나서는 그 이후에 걱정을 하면 되죠. 지금 우리의 목표는 입단대회를 어떻게 하면 통과를 할 것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네. 네, 입단대회 나가는 사람들은 긴장을 할까 안 할까? 네, 내가 입단하려고 나왔으면 긴장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입단대회를 나갈 때 기본적인 마인드는 마인드셋이라고 합니다. 입단을 하기 위해서, 프로가 되기 위해서 입단대회 나와야 네, 여기 나오는 사람 중에 반 정도는 정말 입단을 하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 반 정도는 아이 뭐 안 돼도 상관없어 하지만 경험을 쌓을 거야 난 입단대회 경험을 늘려야지 라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래도 내가 경험을 쌓기 위해서 한번 나오는 것보다는 내가 입단을 하기 위해서 정말 치열하게 노력했던 사람들 이 입단할 확률이 더 높아요. 지금부터는 실력이 이미 강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정신 즉 멘탈 이 누가 세냐 혹은 누가 약하냐 이 승부예요. 네, 만약에 내가 새가슴이라고 하면 내가 아무리 바둑을 잘 둬도 네 실제 승부처가 왔을 때 떨릴까요 안 떨릴까요? 떨리죠. 엄청나게 떨리죠. 네, 그러기 때문에 그때 덜 떨리는 사람 그러니까 안 떨리는 사람은 없지만 덜 떨리는 사람이 이길 확률이 굉장히 높다. 자 그러면은 아니 내가 이제 입단대를 나갔는데 어떻게 안 떨릴 수가 있나요? 떨리는 게 당연하죠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큰 승부를 많이 해본 사람일수록 유리해요. 큰 승부라는 것은 이제 내가 이 판은 정말 져서는 안 돼 질 수 없어 라고 하는 판을 이겨본 경험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선생님 저는 경험이고 뭐가 없어요 그 중요한 바둑만 두면 다 졌거든요 라고 말할 수 있고 아니 선생님도 결승만 올라가면 맨날 지면서 왜 나한테 뭐라 그래요? 뭐 이럴 수도 있겠죠. 네, 그러나 그건 어떤 것이냐고 한다면 자,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과는 사실 부차적인 문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는 확률을 높일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요. 자,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기. 자, 결과는 네, 하늘의 뜻에 맡기지만은 내가 이기고 싶다고 해서 이겨지는 건 아니에요. 바둑이 사실. 왜냐하면 서로 이기고 싶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이길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것은 인간적인 노력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인간적인 노력으로 가능하죠. 자, 일주일 남았습니다. 네, 일주일 남았는데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하루하루 시간이 뭐 엄청 화살같이 흐르는데 저는 아무런 준비가 안 됐어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일주일 전부터 나는 입단 대회가 열리는 순간만을 기다렸어. 이 입단 대회는 내가 주인공이 무대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1번, 2번. 네, 어느 쪽이든 간에 어쨌든 입단 대회라는 것은 분명히 내가 프로가 되려면 위기라고 봐요. 가장 중요한 게 입단 대회예요. 네, 입단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혹시 대회를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기전을 떨어져도 그 다음 기회가 아주 많죠. 그러나 입단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사실 프로냐 아니냐의 차이이기 때문에 입단 대회만큼 나에게 긴장을 주는 게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선생님은 전략적으로 봤을 때 입단 대회가 덜 떨릴 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그렇죠, 지금은 아직 저학년이지만 한 해 갈수록 입단 대회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계속 올라가요. 즉 이제 텐션, 즉 긴장감이 올라간다 이 얘긴데, 나의 전략은 뭐냐면 덜 긴장될 때 제대로 집중을 해가지고 입단해버립시다. 입단을 지금 하는 게 좋아. 입단하면 이제 선생님한테 안 찾아올 거야. 네, 좋아요. 네, 하산해도 좋아. 그러나 입단을 해야지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돼. 무슨 의미인지 알았죠? 그러니까 저는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아, 선생님이 이거는 심리학 수업이니까는, 입단 대회를 경험을 쌓기 위해서 나가면 100점 100패를 해요. 입단 대회는 무조건 내가 프로 입단을 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덤벼들어야 돼. 장난이 아니에요. 네,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이 수능을 보러 들어갔어요. 수능 시험장에 들어갔는데 이 수능 한 방으로 인생이 결정이 되거든. 그러니까 뭐 그걸로 인생 끝났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렇게 극단적인 건 아니지만은 적어도 내가 문제 하나를 맞고 틀리느냐에 따라서 어디를 가게 될지 결정이 되는 아주 무서운 시험이에요, 사실은. 네, 그렇기 때문에 입단 대회도 한판 어쩌면 내 미래와 내 현재와 미래에 직결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상대방도 그렇죠, 긴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나만 긴장하는 거 아니야. 네, 그렇기 때문에 바둑이 세고 약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더 멘탈이 안정되어 있느냐, 누가 더 내 승리를 확고하게 잡아낼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즉, 첫 번째, 입단대회를 통과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내가 입단대회 준비된 사람이라는 것을 믿어야 해요. 첫 번째, 나는 입단 준비가 됐다. 자, 실력도 한 점 차이가 많은 말. 나는 저 사람, 예를 들어서 이런가요? 나는 뭐 예를 들어서 한바연 한 3조 정도, 1조 정도, 최강부 정도 되는데 쟤는 연구생 2조다. 나 졌다. 나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리가 없어요. 자, 연구생 2조도 우리가 이기고 입단을 해야 돼요. 한바연 2조는 연구생 2조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내가 보기에는 한 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 한 점 차이는 결정적인 데서 극복할 수 있는 차이입니다. 자, 멘탈이 강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지금 일주일 동안 내가 눈이 떠서 내 박찬영 선생님처럼 엄청나게 잘 둬가지고 내가 입단을 해야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기에는 일주일 너무 짧아. 아무리 죽을 힘을 다해 노력을 해도 박찬영 선생님만치 잘 줄 수는 없단 말이에요. 내 죽었다 깨나도. 그러나 입단을 해야지, 프로 입단을 해야지 루키 사부님처럼 잘 줄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무슨 의미인지 알았죠? 네, 이거는 박사님 계셔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현실이 그래. 입단을 해야지 잘 될 수가 있어요. 잘 돼서 입단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고요. 자, 두 번째, 멘탈적으로 내가 입단을 할 거라는 그 생각을 하고 난 후에 한판 두는데 이 너무 떨리든지 아니면은 너무 긴장이 되든지 혹은 아무 생각 없든지 이런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네, 그때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 일주일 남았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호흡을 탁 가다듬어. 내가 입단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 둘, 세 가지 정도의 아주 절박한 이유가 있으면 입단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왜 입단하고 싶어요? 나 지금 말할 필요 없어. 그러나 속으로는 알아야 돼. 자, 예를 들면 사부님은 기전을 딱 나갈 때 우승하면은 우승해야만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봐요. 우승을 하면 무엇을 하지? 좋아!
초밥 뷔페를 가자라든지. 아니면 그래 내가 만약에 다음 판 뭐 매신매 신진서 사부님을 이기면 무엇을 하겠다. 그러니까 어쨌든 뭐가 됐든 좋아. 뭐 부모님께 맛있는 걸 사드리겠다. 혹은 뭐 아니면은 나를 위해서 이제 엄청난 일탈을 하겠다라든지 뭐가 됐든 좋아요. 나는 뭐 입단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나의 절박함, 즉 나의 절실한 마음을 끌어올려야 돼. 더 절실한 사람이 있다나 해. 이것은 정말 진짜 진리다, 진리. 네, 이거는 혼자 들려주기 너무 아까운 얘기인데 바둑은 잘 두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 아니고 절박한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야. 내가 조치훈 사부님보다 절박한 사람을 못 봤거든. 조치훈 선생님은 정말 이 절실함, 그냥 치열함, 이 승부 엄청난 근성 가지고 이겨내는 사람이야. 네, 그러기 때문에 이 내가 입단대를 앞두고 엄청나게 절박한 인간인가 라는 것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셔요. 네, 그게 만약에 아니라고 한다면 이 절박함을 내가 어떻게 끌어올릴 수 있을까? 네, 혹은 좀 약간 비추이기는 한데 뭐랄까 그 일반 입단대에 나가면 이 절박함이 장난이 아니거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반 입단대에는 조금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나마 영재 입단대가 이 절박한 부분에서 내가 분명히 해볼 만하다. 말이 어려운데 일반인 입단대에는 성인분들도 많이 나오시기 때문에 굉장히 좀 빡빡한 그게 경쟁이 되거든요. 네, 어쨌든 그 내가 절박한가,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입단 준비가 되었다고 이제 믿을 것, 그 다음에 한 3일 전부터는 이제 컨디션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은 편안하게 공부를 해. 그러나 이제 만약 2월 5일에 영재 입단대야, 그러면은 4일, 3일, 2일 정도 됐을 때는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입단대를 맞이해도 좋지만은 그 전에는 약간 컨디션을 만드세요. 왜냐? 2월 5일에 감기에 걸리고 만약에 무슨 바이러스가 왔다 이러면 일단 첫 번째로 손을 씻으시고 내가 몸이 안 좋으면 바둑을 줄 수 있을까 없을까? 보통요. 나를 위해서 컨디션 만들어야 돼. 3일 전부터는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믿어. 내가 입단할 수 있다라는 것을 믿고 그 다음에 나는 장기전에 대비해서 컨디션을 만들어놔야 해. 매우 중요합니다. 입단대회는 체력 싸움이에요. 실력 싸움이 아니라. 자, 체력 싸움이냐라는 뭐냐면 자,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체력이 극도로 떨어졌어. 그런데 네. 자, 간단한 수를 착각을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런데 이 착각을 했을 때 바둑을 이길 확률은 확 떨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컨디션이 안 좋으면 착각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져요. 네, 몸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내 말은 컨디션을 업시키기 위해서 사람마다 달라. 나도 다르고 너도 다르고 박사모님 다르고 다 달라. 그런데 내 말은 나는 몸을 만들 거야 막 이러고 있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돼!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 말은 뭐냐면 자, 하다못해 머리를 식히기 위해서 쉬운 사활이라도 계속 보고 있으면서 착각을 줄일 것. 이거 되게 중요해요. 자, 입단 대회는 이제 여러 가지 제가 얘기를 했지만은 몸을 만드는 것과 동시에, 그러니까 내 말은 체력을 만드는 것과 동시에 착각을 줄여야 돼. 착각! 이렇게 쉬운 수를 못 보는 것. 네. 이 수를 보고 못 보건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그런데 피곤한 사람한테는 안 보여요. 바둑이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야, 사실. 사모님은 웃으면서 얘기를 하지. 그러나 바둑은 쉽지 않아요. 오케이? 그러기 때문에 자, 착각을 안 하는 싸움, 착각을 안 해야지 분명히 나한테 한 번의 기회는 오는데 그 기회를 확 잡아. 그래가지고 입단을 하면 사모님한테 맛있는 걸 사주세요. 네, 어쨌든 이것을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는 스스로 생각을 해봐야 돼. 자, 착각을 하지 말고 플러스 집에 조금 더 민감하게 두고 있다면 분명히 상대는 기회가 오고 자, 여기까지.